주장 아닙니까? 자. 아, 진짜. 역시 뒤통수 칠 줄 알았어. 아, 말. 시작부터 뒤통수죠, 아주. 와, 어쩜 이러냐. 진짜. 아주 개 같은 게임이야, 진짜. 안녕하세요, 가오리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뽑기 중독자. 뽑기에 쭉쭉 빨리는 자. 가오리입니다. 예, 네, 오늘 영상을 또 켰고요. 보시면 이제 뭐 데스티니 8 해가지고 뭐 콘서트장 같은 느낌의 메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후야제라고, 전야제도 아니고 후야제라고 하는데, 예, 2주년이 끝났다는 거를 이제 자축하는 뭐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콘서트를 하면서 뭐 놀고 있고 애들이, 예,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되게 즐거워 보이네요. 뭐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이런 콘서트도 잘 못하니까 이거라도 하고 즐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뽑기 화면에 가보시면, 예, 갑자기 튀어나온 수영복 글로브 한정 픽업이 나와 있고, 여기 이 토켄 이제 픽업에 나와 있어요. 깜짝 두 개가 나왔는데 픽업이. 저같이 저번에 주얼이 다 빨린 사람들은 아주 환장할 노릇이었거든요. 게다가 성능도 괜찮아. 아, 정말 이 친구들이 아카츠키가 장사 참 잘해요. 그 전에는 정말 다 알고 있는 애들만 내놔가지고 기대감을 없애놓더니, 뭐 이토켄은 그다 치고 이렇게 수영복 애들을 일본판에서도 없었던 시즌에 캐릭터들을 내므로써 아주 유저 뒤통수를 네, 치는 그런 일을 감행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성능도 되게 괜찮고 여태까지 나왔던 애들이 무색할 정도로 왜 뽑았나 네, 싶은 좋은 성능의 애들이네요. 아, 어쨌든 뭐 이 토켄은 뽑아야 할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주얼이 있는 관계로 유상도 있긴 한데 좀 불안하고 유상을 좀 써볼게요. 아,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상큼하게 뽑기로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펙 뽑기 갑니다. 스텝업. 긴 토끼에 떴습니다. 주장 아닙니까? 자. 아, 진짜. 역시 뒤통수 칠 줄 알았어. 아, 말. 시작부터 뒤통수죠, 아주. 와, 어쩜 이러냐. 진짜. 아주 개 같은 게임이야,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미친놈의 게임. 두 번째는 아주 폭발도 안 나오죠?
아, 가제가 나왔습니다. 너가 아닌데 말이죠. 아, 진짜 바르도가 뭡니까? 아이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에 나올 거면 시인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말이지. 보시죠, 위상 주얼이 아주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와우. 뭐가 많이 뛰긴 하는데, 진짜. 오케이, 물론이지. 아, 너무 오랜만인데. 아, 진짜. 픽둘 진짜 너무한다. 개 같은 게임. 와. 진짜. 거지 같은 게임. 아, 누랭이면은 기대가 안 됩니다. 그지 같네요. 터지질 않네. 벌써 70법 아닙니까? 뭐 이래. 정말 됐는데. 터지질 않네. 아, 이 토케 나왔습니다. 80번 만에 이 토케 나왔습니다. 예, 네,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뽑으신 이 토케이고요. 버퍼로서 이제 장기전에서 많이 활약하게 될 녀석입니다. 네, 스킬 모션이 너무 길다고, 뭐 하는 것마다 너무 모션이 길다고, 원성이 또 자자한 녀석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고, 왜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씨.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80뽑이면. 아니, 뭐, 좋은데 80뽑에 나온 거는 위상이잖아. 아, 진짜. 더 빨리 나왔었어야지. 아, 그리고 앞에 나온 바르도는, 바르도가 아니라 차라리 시인이었으면 깔끔할 텐데. 나 도망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후야제 그 애들을 좀 모아볼게요. 그래도 글로벌 한정이니까 가져가는 게 낫다. 맞겠다 싶더라고요. 일러스트도 준수하고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장기전에서 대놓고 활약하라고 만든 애들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방어 메타, 장기전 메타가 오죠. 이미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 주얼, 고! 아우, 누랭이. 뭐 나온 게 없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 위상 주얼이 허공으로 사라진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나와. 가.
카트리나인가요? 오, 카트 나왔습니다. 까, 20번 만에 카트 건졌네요. 네, 카트리나 건졌습니다. 장기 전에 좋은 딜러 카트리나 20번 만에 카트 건졌고요. 네, 일단은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테레즈와 에메랄드 땡기지만 몹시 땡기지만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아, 슬프다. 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저의 지갑은 소중하니깐요. 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연이어서 네, 피겨 러쉬가 이어질 상황인데 이딴 식으로 이벤트 돼가지고 네, 정말 유저 힘들게 하는 아카츠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재밌어요 아주. 그러면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오리였습니다.